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 목욕탕이라는 게임이고요. 약간 무서운 목욕탕? 이 목욕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지쳤어. 이딴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시골로 가는 거야. 어? 이 전단지 나에게 딱이네? 목욕탕에서 일하면 월세 공짜. 1일째 아키무라 마이나? 그래, 203호실이라고 했지. 2층 3호. 어? 누구세요? 어디서 악취가 난다 했더니, 얼굴이 왜 그러시지? 당신은 목욕을 해야 할것 같군요. 아니, 주인 아저씨도 좀 씻으셔야 될것 같은데? 좀 집이 허름하긴 해도 공짜니까. 잠깐만, 방이 옆보기 구멍이 있는데? 잡아 뺀다? 뭘 잡아 뺐다는 거야? 목욕탕 가라 그랬는데? 뭐야,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뭐 원숭이 소리 나는데? 무슨 절이 있어 여기. 아, 새로 이사 온 분이시군요. 저는 무언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원에서 축복을 받아 보시지요. 뭐야 뭐야.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아, 축복을 받은 거야? 다음번에는 당신이 오실 때 무조건적으로 재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드디어 찾았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오셨군요. 목욕탕에서 일하신다면 무료로 이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그날마다 이 보드에 작성된 모든 일을 수행하세요. 아, 이게 할일 목록인가? 행운이 있기를. 행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을 넣는다? 면도기, 수건, 목욕탕비. 수건. 마을에서 29세 여성이 지난주부터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마을에 사는 29세의 여성. 응? 뭔 소리야? 선생님? 왜 그냥 서 계세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이 목욕탕은 좀 소름 끼치네요. 다음에 올게요. 귀신인가? 청소하자. 좌우로. 목욕탕에 이렇게 단시간 안에 곰팡이가 피지? 난 어디서 씻어야 되냐? 보일러실에 들어갈까? 보일러실? 뭐야? 잠겨 있어. 수상한데?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자. 뭐야? 뭔가 나타나는 거야? 거 이쪽 거울에 뭔가 비치는데? 어? 원숭이다. 뭐야, 저 사우나에 누구지? 뭔가 있는데? 2일째. 이 구멍은 뭘까? 잡아 뺀다. 뭘 잡아 뺀 거야? 요새 누가 죽었나 봐. 왜 가게 앞에서 전기료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한다. 청소용품. 큰일이야. 전기가 나갔어. 전기를 킬 방법을 생각해보자. 됐다. 전기 복구 완료. 아, 누가 벽에다가 똥을 던졌나, 이게. 뭐야? 사람 모양 얼룩 뭐야? 안 지워져. 누구세요? 뭐야? 방 꼈나? 3일째. 죽은 원숭이? 불쌍해라. 오늘 할 일은 어디 보자. 리스트에 베이킹 소다를 사러 맛과자 가게에 가라고 쓰여 있어. 일단 맛과자 가게로 가자. 베이킹 소다 주세요. 아가씨,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시군요. 타마짱. 만약 그 아이를 찾아준다면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응? 응? 들렸다. 화장실 안에 있어. 찾았다. 귀여워. 청년 고마워요. 아니 저 여잔데?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뭐지? 인형? 일본 인형. 베이킹소다 샀고 샤워헤드 녹제거.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자. 뭐야? 귀신이야? 4일째 이 얼룩이 길어지나봐. 잡아뺀다. 어? 어? 뭔가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잠깐 얼룩이 없다? 원래 여기 얼룩이 있었는데. 저기 물속에 있었어 방금. 나와. 도망치는 부분인가? 어, 머리카락으로 두껍게 막혔어. 아, 머리카락으로. 오, 뭐야. 오, 개빨라! 죽었나? 실종. 키무라 마이나. 언니랑 연락이 되지 않아. 시골에 이사간지 좀 지나서 연락이 안돼. 아 2번 타자 여동생이 이제 2번 타자로 아키무라 에레나 이제 동생인가봐. 언니 어. 당신의 언니는 몇 명의 친구들과 여행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올 거예요. 언니가 올 때까지 목욕탕에서 일해보는 게 어떤가요? 일본 인형. 뭐야 이거. 피 묻어 있어. 응? 뭐야? 203호 열쇠. 이건 언니 방 열쇠인데? 만드는 건가? 요코 일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받아주었어. 마음씨 좋은 사람. 이런 나를 신경 써줘서 좋아해줘서. 역시 마을 제일의 수도사. 아, 그 수도사한테 반했나 봐. 그래서 언니는? 5분? 뭐야 이게 뭘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좌우 대칭? 오케이. 의자 입구에 바로 하나. 오케이. 오케이. 메모라이즈드. 너무 어두운데? 나가면 되나? 뛰어들다. 아파트로 도망친다. 아파트로 가. 아, 뭐야 이거 슬라이딩이 왜? 어, 나 어떻게 오는 거야 대체? 왔어! 뭐야? 귀신 아니? 아, 잡혔어? 끌려가는 거야? 목욕탕이야? 응? 뭐지? 그 수도사 아닌가? 잠깐만. 응? 뭐야? 오. 아, 이게 배드엔딩인가? 배드엔딩? 리뷰에도 별거 없으니까 일단 글로벌 언어로 바꾸고.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진엔딩 갑니다. 자, 진엔딩 조건 알았구요. 아, 되게 어이가 없네요. 예.
아 근데 이거는 나 이거 몰랐으면 그냥 끝까지 몰랐을 거야 아마. 내가 찾으려고 했으면 이거 아마 오늘 밤새도 못 찾았을 거야. 공략 안 보고 굿엔딩 본 사람들은 그거야. 뭔지 아세요? 눈이 겁나 좋은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뭐 중요한 걸 빼먹어서 이제 굿엔딩을 놓친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제가 발길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집게? 집게가 있다 여기. 어? 저걸 먹어야 된다. 지금 이게 원래 밝기거든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거. 안 지워지는데? 아니 집게를 집어야 되는데? 영상 보면은 뭐지?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인형을 버릴 수 있다고? 버려. 뭐야? 목욕탕에서 20대 여성 행방불명. 혼자서 목욕탕에 간 무직 이누쿠보 요우코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근처에 사는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제 안에 있어. 제 안에 있어. 아 그니까 이 인형을 버렸는데 인형이 돌아온 거네. 돌아오면서 신문지를 같이 가져온 거네. 그 쓰레기에다가 이제 그 인형을 버리는 게 트리거였어. 이 제 안에 있단 얘기겠지. 뭔가 찾았다. 열쇠? 여긴가? 들어갈까? 오, 뭐야? 그 여자를 반하게 해라. 그 여자를 임신시켜라. 아이를 낳기 전에 죽여라. 아들이 태어났다. 낳기 전에 분명 죽였을 텐데. 아들을 죽인다 보리. 우부매를 목욕탕에 가둔다. 인신공양하는 사교도였나 보네. 미친놈들이었어. 볼트커터. 우부메, 아 우부메라는 이 악신을 소환하려고 샀을? 어이씨! 누구세요? 끊어줘. 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까? 오! 불타 죽는다. 정신을 잃기 전 할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온 것 같았다. 구급차를 불러준 사람은 그 할머니일까?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도 함께 불길에 휩쓸었을지도. 마이나는 누구지? 재밌었고요. 목욕탕이었습니다.